제 눈을 탓하지 마세요. 보이는 대로 보는 것 뿐이라고요. 하여간 제 눈에 지금 뭔가가 잘 보입니다요. 집시들하고 무어인들이요. 주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죠. 너 네가 판 함정에 네가 빠지려는 거냐?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. 아니 저 사람들이 도둑 강도가 아니라고요? 산초, 제대로 알기 전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. 자 봐라, 얼마나 순수해 보이느냐. 없구나, 정말 고와. 하지만 창녀 같은 애라고요. 그리고 저 남자는요, 틀림없이 저 여자예요. 의심하고는 들리지 않느냐. 저 아이들은 남매 지간으로 아프리카의 왕족 시드벤 말리님의 자제들이다. 남매요? 뭘 하는지 전 알겠네요.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게 너무 순진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. 그놈의 심장은 몇 개쯤 된답니까? 심작이 간다. 우리입니다. 오, 정말 슬픈 얘기다. 시디벤 말리님께서 포로로 잡혀서 가까운 감옥에 갇혀 계시고 이렇게 온 신하와 가족들이 협상금을 모으려고 때로 몰려다니는구나. 오, 잘 봐라. 기이한 아프리카의 풍습. 멋지게 나에게 돈을 보탤 수 있는지 정하는구나. 주인님, 돈 주지 마세요. 아하, 너라면 공경 속의 기사를 무시하겠느냐. 자, 아가씨, 행운을 빕니다. 너 믿음이 없는 크리스천아, 인색한 놈, 좀 생원할 마음이야 가졌구나. 돈을 줘라 이놈아. 싸줘. 내 너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. 이 얼마나 좋냐. 함께 하자구나.